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이제 뭐, 두세 달 정도 있으면, 드디어 새로운 프레테 제품, 2022 프레테 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 제품은 지금 엣지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활이 된 이후에, 뮤테이터, 프릭, 그 다음에, 엣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프레테 제품은 코파 문디알 이후 아디다스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준 제품.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로 따진다 그러면 역시 이제 코파 문디알 79년 이후에 나와서 90년대 하고 지금까지 거의 40년 이상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 프레테 모델들은 동일한 모델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일로의 이름으로서 프레테라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2014년경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만 단종이 됐다가 다시 부활이 됐고 그 단종이 되는 시기에 이제 프레테 느낌이 나도록 하는 신발이 에이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근데 에이스는 오래 가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또 유사한 그 전에 이제 시도됐던 게 나이트로 차지 이런 모델들이 있었지만 역시 이제 한두 번 정도 나오다가 종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디다스 쪽에서 이제 사일로상으로 코파가 있고 프레테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시도가 되고 또 네메시스도 시도가 되고 여러 것들 엑소 F50 같은 것도 시도가 되면서 제품의 다양성에서는 굉장히 다양해진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품들이 굉장히 오래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장수 모델로 지금 이제 X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수 모델로 좀 가고 있는 편이죠. X가 나오고 나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18, 19 이렇게 20 거치면서 그 다음에 결국 고스티드, 스피드풀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내년 이제 월드컵이 있는 해는 원래 축구 브랜드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내는 해니까 내년 정도에는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대량으로 나오고 또 이제 현존 스피드 플로우가 또 이제 다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나오겠죠. 물론 이제 프레테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엣지라는 모델인데, 이미 추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엣지의 디자인이, 어떻다 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스파이샷으로 내어왔나 있는 이제 여러 이미지들을 보여드렸고, 그 제품의 런칭 컬러가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요 리셀. 제품 이게 14년이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쯤에 나왔던 제품 같은데, 리셀 존의 남색 컬러와 그 다음에 흰색 아디다스 로고, 빨간색 고무 러버 이제 이런 식의 제품과 비슷해지지 않나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돌기, 그러니까 프릭에서 사용되었던 이러한 고무 돌기, 작은 고무 돌기로 이루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프레트 엣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 형태의 로 이제 소위 프레테 핀이라고 하죠. 이 핀이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걸로, 사실상 이제 사진이 공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샷을 통해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품이 대강 이제 어떨 거라 하는 거는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목이 이쪽 부분들이 약간 이제 개선이 돼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착화감상에서는 이제 어퍼에 지금 프릭과 그 다음에 뮤테이트에 들어가 있는 이 어퍼의 느낌과 새 제품에서 엣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질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제품은 리셀 이 제품 상당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기도 하고, 신발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인조 가죽을 사용하긴 했지만, 개방된 통이고, 그러니까 제가 인조 가죽 축구화 중에서 좋아하는 제품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한 세 개 정도 되네요. 요 제품 그 다음에 네메시스 17.1 에이지 그 다음에 마지스터 오포스 제품을 제가 좋아하는데, 신어보면 이제 구조적으로는 되게 이제 텅이, 그러니까 마지스타 같은 경우는 약간 아래쪽이 붙어 있긴 하지만 신발 라스트가 잘 맞고, 요렇게 잘 맞던 제품도 그 다음 버전에서는 앞코가 낮아지고 하면서 약간 착화감이 이질감이 있어서 그 제품은 몇 번 사용을 하다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시도가 돼서 이런 제품까지 효과 오긴 했지만, 뭐 이 제품도 제가 신는 모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발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프레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아디다스에서 가장 큰 축구화에 성공을 거둬준 제품,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데테가 갖고 있는 아디다스 축구와 히스토리 상에서 갖는 의의,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프레데테 모델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초기에 저희가 리뷰에서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 영상이 뭐 워낙 초기에 만들어져서 사실 영상에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좋지도 않고, 사운드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그래서 프레테 모델이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최초에 이 모델이 갖고 있던 기본 컨셉, 이 축구가 개발될 당시에 기본 컨셉과 그 다음에 현재에 이제 출시가 될 프레테 모델의 컨셉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실제로 그 프레테가 상업적 성공에 거두게 됐는지 하는 점들을 조금 다시 한번 프레테 엣지 모델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과연 프레테 모델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좋은 축구화가 맞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프레테 모델은 크레이그 존스톤이라는 그 리버풀 소속 선수였죠. 리버풀 선수가 이 축구화의 기본 컨셉을 제공을 하고, 실제로 크레이그 존스톤이 시제품 만드는데 적극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그 이제 프레테 컵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 이 모델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국내 출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했던 제품인데, 국내에는 당시에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현재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이 고무 돌기로 되어 있는 축구화가 왜 탄생을 하게 됐느냐, 그리고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됐느냐 하는 건데,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됐냐 하면 단순하게 우리는 고무 돌기가 위에 도포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크레이그 존스톤이 원래 이 프레테 모델 이전에 본인이 새로운 축구화를 개발하고자 했을 때의 컨셉은 단순 수업보다는 선수들, 그러니까 유소년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키킹 기술을, 기본기를 연마를 할 때 좀 더 어린이들이 쉽게 볼 컨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윗스팟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컨셉이었어요. 당시 이제 크레이그 존스톤이 먼저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유소년을 가리킬 때 소위 말해서 축구와 이 당시 이제 가장 유명했던 건, 어쨌든 크레이그 존스톤이 선수로 활약할 당시에는 뭐 아디다스의 코파 문디알 아니면 역시 그 월드컵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명성을 떨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존스톤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코파 문디알 같은 축구와 이런 유해 신발들, 전통적인 가죽 축구화들은 이 보시면 사람의 발이 면적이 여기로 제한이 된 뿐만 아니라, 사람의 발의 면적은 사람의 발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손도 그렇지만 여기가 굵고 이쪽이 가늘어지죠. 그래서 약간 경사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경사도를 가지고 이 발이 완벽하게 사각형처럼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스윗스팟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었어요, 크레이그 존스톤은. 그러니까 그거를 뭐 프로 레벨 정도 가서 어느 정도 충분한 스킬이, 기초 기술들이 완성되고 확보가 된 사람에게는 스윗스팟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는 데서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윗스팟을 대지를 못한다, 어린이들이.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런 꼬판 문제를 보이는 축구화의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얍삽하게 돼, 이게 칼발이고 이런 걸 떠나서 발의 모양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가죽 축구화인 경우에는
그 스위스팟을 형성하는 지점이 발등이라든지 예를 들면 인프론트 킥을 한다 그러면 발끝으로 근데 제한된다 이거죠. 그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좀 더 평평하게 만들고 여기를 네모지게 만들어서 면적을 넓혀줄 수 있으면 어린 친구들이 축구할 때 스위스팟점에서 예를 들면 키킹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게 기본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뭘 시도를 하냐면 그 호주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 진행이 된 건데 호주에 있는 장난감 회사에 근무하는 그 저기 뭐지 친구를 하나 섭외를 해서 이름이 헌터라는 친구인데 그 플라스틱류에 까칠거칠하게 되어 있는 플라스틱류를 가위로 자른 다음에 본드로 직접 여기에다가 이 어퍼 부분에 붙여봅니다. 붙여서 운동장에 갖고 나가서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본드가 플라스틱으로만 부착되어 있는 거는 가죽의 기본 형태에서 플라스틱만 위에다 올려다 붙인 걸로는 사실은 특별한 스워브나 아니면 파워나 어큐레시의 그 향상을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일단 테스트는 해봤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이 크레이그 존스톤이 사실은 그 호주에 살면서 축구 리버풀에서도 오랫동안 하려고 하고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선수임과 동시에 호주에서는 이제 서핑을 주로 타는데 서핑을 타면서 서핑 보드에 위에 발을 얹고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물이 있을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립성이 어디에서 확보가 되느냐를 확인을 해서 그게 서핑 보드 신발 하단에 고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무가 서핑 보드에 물이 다소 있더라도 바닷물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립이 형성되는 거는 그러한 종류의 고무가 있는 경우다. 그래서 이제 이 축구화 어퍼에 만약에 우리가 비가 오는 운동장 상황에서 경기를 많이 하니까 그럼 축구화 어퍼에 이 그냥 가죽보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종류의 고무 같은 것들을 대면 그때 그립이 더 향상되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핑 슈즈를 만드는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에 있는 서핑 숍에 가서 그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알아냈는데 그 알아낸 회사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 있는 그 아키스포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키스포를 찾아갑니다. 크레이그 존스톤이 이제 불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통역으로 하는 그 여자를 하나 구해서 아키스포로 찾아가서 아키스포어에서 이제 시제품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아키스포어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뭐를 만들었냐면 그 서핑에 들어가는 슈즈를 만들 뿐만 아니라 골프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신발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형상 틀 우리가 말하는 인젝션 그러니까 이 주물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가 그 서머플라스틱을 부어서 그다음 형태를 만들어서 만드는 신발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크레이그 존스톤은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개 이상의 매테리얼 그러니까 가죽이나 아니면 고무 이런 것들을 배합을 하거나 합성시켜서 부착시킬 수 있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고무를 붙여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이었고 그 고무를 붙이고자 하는데 당시에는 고무와 가죽을 붙이는 경우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찾아간 게 아키스포어인데 아키스포어에서는 뭘 했었냐면 당시에 골프화를 만들 때 서머 플라스틱이라는 걸 썼어요. 제가 말씀드려 뭐 저희가 리뷰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TPU라고 우리는 그 밑에 플라스틱이 있듯이 아웃솔 소재로 사용되는 서머 플라스틱이 일반적인 이제 서머가 들어가게 되면 대개 열 가속성 그러니까 열을 가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액체처럼 녹여서 그게 형태를 만들기 쉬워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빨리 굳고 그 다음에 굳은 다음에 다시 열을 가하게 되면 열이 가하거나 온도가 가해지면 부드러워지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서머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골프화를 만들거나 하면서 성형 틀에다가 넣어서 그걸 만드는 것들을 하는 회사였어요. 거기 이제 제기 존슨이 찾아가서 이제 워낙 유명했던 축구 선수니까 그런데 찾아가서 이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성형 틀을 만들어줍니다. 아키스포어가 크레이그 존스톤을 위해서 크레이그 존스톤이 원하는 형태로 그럼 해보자 하고 그 가죽에 위에다가 TPU를 코팅을 한 그 몰드 타입으로 인젝션 방식의 몰드 타입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제품은 실제 모양이 어땠냐면 여기가 완전히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평평하게 되어 있고 신발처럼 생겨져 있긴 하지만 골프와 기본 라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키스포어가 골프와 구조에 여기를 평평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각형처럼 위쪽이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바로 그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아키스포어 회사 근처에 호텔을 잡고 있고 호텔 주변에 있는 저기 테니스장으로 가서 거기서 착화 테스트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했더니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 있는 데에서 여기에 성형이 되어 있는 상태로는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컨트롤이나 스워브나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졌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 왜냐하면 우선 그 TPU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었겠죠. 그리고 면이 여기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넓어지긴 했지만 면이 넓어진 거 말고는 스워브를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립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고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보시킬 수 있는 것들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 친구가 호텔방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그 이렇게 작은 거 뭐 이렇게 갈 때 쓰는 조그만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날가토리로 돼서 조그맣게 가는 거 있죠. 그 어디에 이렇게 이빨 같은 거 할 때 쓰나? 이빨 같은 거 갈아내거나 할 때 그런 도구를 호텔방에서 직접 그 갖고 와서 그 TPU에 있는 부분을 직접 갈아봐요. 갈아서 이런 식으로 층차를 구멍을 내서 이 홈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층차를 쭉 만듭니다. 만들어서 또 계속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는데 여전히 소재 자체가 주는 한계, 그러니까 딱딱한 플라스틱의 한계는 충분히 극복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샤워라든가 뭐 아니고 호텔 방에 있다가 뭔가 고무 같은 걸 하나 떨어뜨렸는데 고무가 다 떨어지면 당연히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진 않고 튕겨 오르죠. 약간 시간. 그거를 보고 이 친구가 새로 이 축구화 개발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아이디어를. 이 크레이그 존슨은 뭐 사실은 이 축구화 개발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고무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 축구화 어퍼에다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고무든 뭐 예를 들면 여러가지 어떤 플라스틱이든 덮어서 만든다 하는 기본 컨셉을 갖고 있었던 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GIP인가? 그런 그 개념이에요. PIG, FIG. 피가 뭐냐면 페이턴트 인터액티브 그립. 그러니까 특화된 인터액티브 그립. 그러니까 상호, 그러니까 공과 그다음에 축구 아니면 이 소재, 이 이질적 소재 두 가지의 투 메테리얼. 그러니까 천연 가죽이나 캥거루 가죽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도포되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두 가지 소재의 인터액티브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립성을 증가시킨다는 기본 컨셉을 갖고 있고 그거를 크레이그 존슨이 PIG라고 불렀었는데 그 PIG 컨셉에서 이제 기존 서머 플라스틱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만드는 데서 이 친구가 고무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프랑스 인근이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그에 있는 여러 가지 진을 통해서 동원을 한 다음에 고무를 생산하는 회사 좋은 고무를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 하고 찾아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찾은 게 이제 말레이시아 고무 행사인데 그 회사에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회사로 가서 뭐 영국으로 갔으니까 사실 뭐 리버풀 팬이든 아니든 크레이그 존스턴 같은 스타가 와서 이런 걸 해달라고 그러면 뭐 거절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고무를, 여러 가지 형태의 고무를 보여주고, 그 고무를 기반으로 이제 신발을 만들 수 있게, 신발을 위쪽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고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줘요. 크레이그 존슨을. 그러면 고무를 받아서 기존에 그 회사는 어쨌든 축구를 만든 회사는 아니니까, 당시에 나와 있던 이퀴먼트 축구 같은 거, 그거, 그 위쪽에다가, 예, 그 회사가 제조해준 고무를 붙이는데, 어떤 고무였냐. TPU는 기본적으로 딱딱한 플라스틱이지만, 예, 크레이그 존스톤이 염두에 뒀던 거는 불카나이즈드 러브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황유리라 그래서, 유리, 고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 상태의 고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황이라는 소재를 섞으면, 고무의 탄력성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인류가. 그 가황 고무라고 부르는, 불카나이즈드 러버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 프레데터의 고무가 사용되게 되는 기본 시작이에요. 그 고무를 붙이되 단순하게 고무로만 붙여놓으면 이 그립성을 만드는, 그러니까 단계죠. 최초의 크레이그 존스톤이 생각했던 건,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층차가 하나, 둘, 셋, 넷 정도 되죠. 이 친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 옆쪽 앞쪽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되는데, 이 크레이그 존스톤이 처음에는 여기에 그립성을 증가시키려 그러면 이 층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발의 고무를 밑쪽에서 깎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게 돼요.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는, 고무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딱딱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천연 캥거루 가죽이 주는 부드러움, 극단적인 부드러움이나 유연성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볼의 어큐레이시나 그 다음에 파워, 스워브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반복 테스트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아디다스로 갖고 가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나이키나 뭐 리복이나 다 거절을 당했는데, 비로소 가황고무 불카나이즈드 러브를 채용을 하고 증차를 만들어 온 다음에 아디다스로 찾아가서 같이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고, 아디다스에서 크레이그 존스톤이 원하는 형태의 소재와 형태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 존스톤은 호주로 돌아가고 아디다스 뉘른베르크 공장에서 그 담당했던 이름이 뭐더라? 그 친구가 하튼가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최종적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한 결과를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크레이그 존스톤한테. 근데 그 당시에 통보 그 결과가 뭐였냐? 자기들이 랩에서 실험을 했을 때 코파 문디알을 기준으로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대비를 했을 때 스워브는 23%가 증가되고 회전 각도가, 그 다음에 어큐레이시 정확성은 7% 이상이 증가되는 걸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상용화하자 하고 이 프레테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되고, 캥거루 가죽 기본의 고무가 사용되는 이러한 구조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을 처음에 만들어서 존스톤이 어딜 갖고 왔냐면, 독일에서부터 이 제품을 받아가서 그 맨유, 그게 94년 2월인데 그 겨울이니까 이제 맨유 선수들이 실내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존스톤이 찾아가서 이 신발을 폴 인스랑 그다음 브라이언 롭슨에게 보여주고 폴 인스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신깁니다. 그리고 그해 이 제품을 이제 월드컵을 기점에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죠. 다만 존스톤이 의도치 않았던 것은 뭐냐면, 본인은 유소년용 축구화, 저렴한 유소년용 적당한 가격, 모디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가격에 축구화를 만들어서 어린 선수들이 축구를 배울 때 기초기술, 키킹기술을 연마하기 좋도록 신발을 만들고자 했던 게, 나중에 결국에는 가장 비싼 축구화를 탄생시키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아이러니죠. 이 축구화를 만들 때
아디다스에서는 사실 이 제품 이전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았는데, 트랙션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스터드가 예를 들면 이 브레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스터드들이 뭐 98 액셀레이터 이런 모델들 보면 명확하게 이제 스터드가 탁 이렇게 브레이드 타입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사실 90년대 이전에는 뭐 이큐먼트 버전이 나오거나 FX 모델이 나오거나 86 그 다음에 90 에트루스 유니코 나오고 할 당시만 하더라도 브레이드 타입이 없었죠. 근데 이 트랙션이라는 개념을 축구에 적응을 한 것도 크레이드 존스톤이에요. 그래서 이 존스톤이 이 축구화 개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 94년 제품은 존스톤이 요구하는 사항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 신발의 라스트를 코파 문디알과 비교를 이렇게 해서 딱 들어 올리면, 들어 올려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여기 쪽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쉐이프의 면적, 저희 그 존스톤이 라스트라고 하는, 불렀던 이 라스트의 면적의 폭이 좀 더 와이드하게 보입니다. 넓게. 그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그 나이키나 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축구와 뭐 나이키 워낙 좋아하시니까, 한동안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비대칭이다. 그리고 여기에 엎어 있는 부분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방식. 이거는 뭐 아닌가? 하여간 이 정도로 어쨌든 형태로든지 전체 면적을 축구화의 스트라이크 면적을 최대한 말끔하게 처리하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죠. 지금은 오히려 조금 주춤한 편인데, 뭐 GT라든지 베이퍼 이런 거에서는 전혀 나이키에서 볼 수도 없고, 이제는 프레터도 그렇고 코파도 그렇고 뭐 X 모델도 사실은 이제 밴드가 들어가면서 일체형통이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끈이 있는 형태에서 따로 스트라이크 면적이라고 설정을 하긴 좀 어려워졌어요. 물론 이제 코파나 TM4-9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형태 파스 집어넣어서 임팩트 면에 그 특정한 파스를 넣어서 충격 흡수를 완화시켜주는 뭐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코파에 그 폼팟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나이키의 그러니까 무슨 터치 센스 팟 뭐 이런 거죠, 아디다스에서. 그 다음에 나이키 폼팟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뭔가 그게 키킹에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어쩐 스트라이크 면적에 대한 확보가 아니라 그거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면적에 적정한 부분에 폼팟을 집어넣어서 스트라이크 존에서에도 오는 충격을 확보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존스톤이 초창에 생각했던 스트라이크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스위스팟에 접근하는데 유리하게, 그러니까 어프로치 볼 어프로치를 한 다음에 공을 찰 때 이 스위스팟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구조를 스톤스가 원했다고 하면, 존스톤이 이 제품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전의 축구화랑은 획기적으로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무가 들어감으로서 인프런트 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인스텝 킥은 사실은 인스텝 면에 이게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설계 자체에 약간 오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스텝 킥을 하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천원 잔디에서는 스터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은 떠 있고 잔디 위에 공이 그냥 공을 잔디에 올려놓으면 공이 공의 무게에 의해서 잔디가 완전히 그 깊어지면 쑥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공을 띄워서 차는 킥이 천원 잔디가 굉장히 좋은 게 공이 지면에서 바닥 잔디가 심어져 있는 바닥면에서 약간 떠 있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발이 앞 코가 공의 밑중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예요. 그게 이제 맨땅이나 이런 곳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발끝이 공의 밑바닥 밑을 긁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천원 잔디에서 키킹 연습을 해서 공을 높이 차거나 하는 것들을 빨리 배우고 습득하기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스텝 킥을 본다고 하면 축구화의 인스텝은 실질적으로 발등이니까 이 발등 부분에는 또
그 고무 로봇을 적용할 수가 없었었어요, 당시 기술로. 그래서 여기는 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텅이 되어 있는데 텅 상단에는 고무로 처리를 이렇게 해놨지만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부분들이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축구화는 사실은 모든 키킹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마추어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인사이드인데 인사이드에도 물론 고무가 도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웃프론트는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레벨 아니면 프로 레벨에서도 아웃프론트는 사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스워브를 만들어주는 인프론트 킥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만 갖고 있는 축구화인데 문제는 이 인프론트만을 활용하기에 이 축구화가 디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퍼 전체에 고무돌기가 덮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볼을 일반적인 볼 컨트롤을 하거나 드리블을 할 때 여기가 닿는 경우는 없죠. 이 발끝 뒷부분이 사용되는데 단순한 리프팅 아니면 볼 컨트롤에서는 이 두터운 고무가 실질적으로는 공과 그 다음에 사람 발 사이에 들어가는 큰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 고무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죠. 이 고무가 그러니까 이 정도 두꺼운 고무가 이렇게 층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 고무 두께만큼은 사람의 발과 그 다음에 볼 사이에 그 저항 요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볼 터치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미즈노의 모렐리아라든지 아식스 테스트모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디아도라의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푸마의 킹이라든지 그런 제품과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제품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컨트롤성의 터치감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밝혀지는 과정에서 이 고무 러버의 존스톤이 생각했던 최초의 형태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원된 사용되는 고무의 양과 두께와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발전해 와서 결국에는 이 모델까지 오게 되고 이 모델이 오게 되면 존스톤이 최초의 고안을 해서 아디다스와 같이 개발했던 당시의 고무의 크기로만 비춰보면 현저히 고무가 작아졌죠. 그리고 그나마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던 이 고무가 리셀에서 보면 사실은 고무라고 할 수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바 형태의 서머 플라스틱에 가까운 형태로 소재가 변경이 돼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고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초기 존스톤의 서머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본인이 그 홈을 플라스틱 홈을 내서 만든 정도의 크레이그 존스톤 입장에서 보면 실패작이죠. 그 실패작에 해당되는 정도의 형태밖에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엣지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소재가 고무로 가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프릭이나 여기 사용된 고무처럼 이런 소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당시에 사용됐던 것처럼 이것도 뭐 일단 이제 고무긴 할 거예요. 지금 좀 딱딱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가지 다른 성분이 배합된 고무로서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있는 그런 고무인데 전통적인 이제 볼카나이즈 러브라고 하는 과한 고무랑은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나 오히려 이 시대에서부터 이 시대로 몇 년을 걸쳐서 넘어온 이후에 이 고무가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더 고무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실질적인 볼 그립성에서는 이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94년에 이제 프레테가 처음 모습을 나타내고 이 축구화가 터치, 라피어 뭐 이런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 뭐 그 다음에 매니아 뭐 그 다음에 뭐 프리시즌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발전이 되면서 신제품이 나오자 이 형태의 프레테 축구화는 터치감이냐 뭐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어쨌거나 축구화 역사상 특히 아디다스 입장에서 보면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당시에 아돌프 다슬러가 개발을 해서 독일 국가대표에서 신겼던 스크루인 방식 그 스크루인 방식은 이제 지금 말하면 SG죠. 그러니까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스크루인 방식의 축구화 이후에 사실은 코파 문디알보다 더 혁명적인 축구화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코파 문디알은 사실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키스포어라는 회사 같은 그런 뭐 골프화를 만들거나 하는 회사들의 이미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이 몰드 타입으로 신발을 제조하는 방식이 도입이 된 이후에 그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천연 가죽이라는 전통적 소재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축구화다. 아, 그러나 스터드라든지 아웃솔과 인솔, 미드솔들이 한 번에 결합됨으로써 단단한 착화감을 만들어준 데선 성공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의 축구화를 만드는 방식이나 이런 틀에서는 형태에서는 크게 진전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프레테는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큰 돌풍을 일으키죠. 판매량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다만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 제품을 신는 선수가 아주 많지는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선수들이 이제 뭐 후대에 가면 지단도 신고 뭐 하지만 초기 모델에서는 크게 많은 선수들이 사실 신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을 신고 첫 번째 골을 넣은 선수가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있는데요. 그 셀틱과 그다음 레인저스 경기에서 콜린 존슨가 하는 선수가 레인저스 94년 4월인가 그럴 거예요. 4월 레인저스와 셀틱 간의 라이벌전에서 프리킥 골로 왼발 프리킥으로 골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 축구화를 신고 만들어진 최초의 득점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이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영국 내에서부터 반향을 일으키고 전 세계 판매가 되고 엄청나게 하고 94년 월드컵을 기반으로 이 아디다스 프레테가 전 세계 축구 브랜드에 굉장히 큰 그 영감을 주죠. 다만 당시에 94 월드컵을 홈에서 치렀던 미국 브랜드 나이키는 아디다스의 이 프레테 수준의 축구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팀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 당시에도 이 제품은 그레그 존스턴이 아디다스의 이노베이션 팀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혁신팀에 찾아가서 그 팀과 장기간에 걸친 오랜 회의 끝에 만들어진 제품.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 싸웠죠. 왜냐하면 존스톤이 얘기하는 구조와 그다음 아디다스가 원하는 구조 아니면 가격,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어퍼의 성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아디다스 쪽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으로 제품을 만드는 데 대해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을 했었어야 되고 존스톤인 경우에는 최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역시 적당한 가격으로 축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키킹 같은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축구화를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해충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존스턴의 아이디어가 축구화의 대부분 반영이 어떤 형태로든지 소재나 그 다음에 이 프렛 고무 돌기의 크기나 구조 이런 것들에서 존스턴 아이디어를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존스턴으로서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신발에는 본인의 이름이 심지어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렇게 보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제가 이 제품을 94년에 구입을 하고 신어본 바로 이 축구화는 도저히 신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제가 뭐 어마어마한 축구선수도 아니고 이게 그냥 직장 축구를 당시에는 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 SG 스터드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트랙션 스터드로 되어 있는 FG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맨땅에서 신고 하면서 스터드가 달아서 축구화를 이 고가의 축구화를 못 쓰는 거는 둘째치고 공을 컨트롤 하기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제가 올해 저희가 만든 실착 영상에서 보시면 GT 모델을 신고 공을 그러니까 리프팅을 처음 하는데 발의 감각이 너무 신발 어퍼에서 조여져 있으니까 리프팅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감각을 착딱딱딱 찾아가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익숙해지긴 하지만 처음에 딱 신고 리프팅을 하면서 공을 접촉을 하면 결국 리프팅을 할 때 기본기를 가리킬 때는 여기 인스텝 부분을 정확하게 탁탁탁 맞추게 하지만 어느 정도 리프팅을 하게 되면 발의 어느 부분에 맞더라도 일정한 컨트롤이 가능하죠. 적정한 강도로 공의 중심을 때려주면 되니까 그 경우에 발끝이나 이쪽에 닿는 경우가 많은데
공이 문제는 여기에만 맞아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공의 개입이. 여기와 여기에 걸쳐지거나 하게 되면, 이 고무와 그 다음에 이 천연가죽 부분이 같이 맞게 되면, 그런 경우는 볼 컨트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정한 타점 부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윗 스팟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타점에 공을 맞춰서 이 공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강도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 돌기가 있는 이 축구화를 뭐 이 SG도 구입하고 FG도 구입하고 했지만, 당신은 이제 이 FG, SG 아니라 리가와 그 다음 컵입니다. 이 스터드 있는 이렇게 스크린 방식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를 보통 아디다스가 고시점부터는 이제 컵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몰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FG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리가라고 불렀는데, 리가든 컵이든 두 개를 다 사놓고 테스트를 하면 결론은 금방 나오는 게, 아 이건 신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품이 94년 나오고 라피어 터치로 이어지고 프리시즌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프리시즌 제품이나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 제품도 그 당시엔 신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고, 다만 그나마 신발의 고무의 돌기 크기가 좀 줄어들었다고 느꼈던 게 TF였어요. 그게 제가 신었던 프리시즌 TF인데, 프리시즌 TF는 두 킬러에서 지금도 한 킬러를 온전한 형태로 갖고 있는데, 프리시즌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의 고무랑은 완전히 질이 다르죠. 왜냐하면 고무의 크기가 가는 줄로 되어 있고, 그게 연속선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니까, 그 경우에는 리프팅을 하거나 할 경우에 특별하게 더, 이질감. 그니까 이 고무가 주는 컨택에 있어서 이질감이 훨씬 줄어들고 개선된 차원이었다. 그렇게 봤던 거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매니아가 나오고 뭘 나오더라도 엑셀레이터도 라스트나 이런 것들이 어퍼가 너무 딱딱하다는 느낌이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블레이드 타입으로 된 리가와 그 다음 컵 두 모델 전부 다 그 몰드 형태의 스터드였어요. 그러니까 스터드 개수가 다 약간 다른 것 뿐이고, 리가든 컵이든 기본적으로 몰드 타입이어서 그거를 맨땅에서 신고 나가면 뭐 며칠만 신으면 다 부러지거나 아니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신을 수가 없었었고, 그러다가 프리시즌이 와서 프리시즌에서 TFR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엑셀레이터도 TF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엑셀레이터 TF를 안 사고 그 엑셀레이터 신발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엑셀레이터의 프레트 엑셀레이터가 아닌 일반 엑셀레이터의 TFR을 구입을 해서 신었는데, 그 TFR는 제가 이전에 신던 키카 제품인 뭐 KUAK나 아니면 뭐 그전한테 이퀴먼트나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 사용을 했던 스페셜리 ASTF 이런 것과 비교해서도 더 좋은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죽도 좋고 신발의 그 여러가지 형태들, 그게 이제 그 토션 시스템 같은 것도 들어갈 거 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다양한 것도 시도가 됐지만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엑셀레이터 그 TF를 구입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프리시즌 TF는 창이나 미드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툼하긴 했지만 맨 땅에서 신고 테스트를 하기는 꽤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생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기억하고 있는 거는 프리시즌을 가지고 제가 사는 동네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리프팅하고 키킹을 할 때 기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스페셜리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고무 러버가 있음으로 해서 발에 전달되는 수오브의 느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었었어요. 확실히 있었는데, 다만 프리시즌 TF이나 TF로서는 일단 무게도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무 러버의 그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거, 이 사이드 쪽에 엣지 쪽에 들어가 있는 고무 러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신발을 가지고 실제 경기에 계속 사용하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TFR는 가끔씩 이제 사용하는 경우였는데, 저희가 프레트의 리뷰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죠. 프레트의 이 모델 프릭 사야 되냐, 뭐 사야 되냐 이런 거 물을 때, 일반적으로 프레트의 모델의 고무 돌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레트의 신발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고무돌기가 있다는 것들을 신어보신 분들은 고무 신발에 이렇게 폭넓게 고무가 쭉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무돌기에 공이 맞으면 고무돌기가 없는 신발을 신고 맞는 것과는 느낌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신발 안쪽에 이 코파문디알 안쪽에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스폰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코파문디알 오퍼에다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패딩으로 사용되는 스폰지를 다 빼버리고 그냥 가죽만 남겨놓고 공을 차면 똑같은 코파문디알이지만 패딩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느낌이 차이는 확 다르게 됩니다. 그거는 두께 차에 의해서 당연히 발에 느끼는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 어퍼에다가 수많은 고무를 도포를 해놓으면 발에 전달되는 감각 자체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고무돌기가 있어서 감각이 달라진 게 실제로 축구를 더 잘하게 해주는 요소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돌기가 있음으로 해서 개인의 능력, 경기력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느냐 이 소재가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프레테드 모델을 이거 설명드릴 때도 94년에 러버의 위치가 요쪽이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사이드 쪽에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인사이드의 임팩트 지점, 스위스팟 지점과는 멀어져 있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이 고무 돌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프론트 킥 아니면 아웃프론트 킥인데 아웃프론트 킥이 많이 사용을 실제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러면 인프론트에서만 영향을 받으면 이 축구화의 고무의 위치는 사실 요 정도로 제한이 되는 게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신발 전체 모양이나 아니면 뭐 어쨌든 프레테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넓게 도포가 됐고 이 모델에 와서도 실제로 그렇게 도포되어 있죠. 그러면 고무의 크기가 이렇게 클 때와 이렇게 극단적으로 작아진 경우에 이 당시에는 일반 코파문디알과 비교했을 때 스워드의 23% 그 다음에 어크레시의 7% 향상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이렇게 작아지고 나서도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여기 이후에 다른 이런 제품들이 이 고무의 크기, 넓이, 분포로를 바꿈으로써 요 당시에 이 두툼한 고무가 갖고 있는 프릭션 효과를 이런 형태로도 오히려 더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면 아디다스가 그러한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 돼요. 최초 모델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증가했거나 아니면 아디다스 코파 모델에 비해서 스워브 아니면 억트레이시에 어느 정도 증가된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 축구화를 사게 되면 그 안쪽에 그 팜플렛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나 지금은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고무 형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경기력 향상, 볼 컨트롤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스워브의 향상, 슈팅 속도나 파워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다만 프레데테라는 사일로가 갖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해서 이 정도 고무가 충분히 사용되어 있고 이 정도 고무가 사용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 신발은 프레데테라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은 확보가 되는 신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고무보다도 이 프레테의 가장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어퍼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무 때문에 이 신발을 안 신는 게 아니라 고무가 있다 하더라도 신는 데는 사실은 크게 뭐 개의치 않거든요. 효과가 크게 기대를 하질 않는 것 뿐이지 신발 고무 여기 고무가 있다 해서 안 신을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이 프레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어퍼입니다. 이게 니트 위쪽에 두툼한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코팅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단단해요. 상당히 그 면적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다 이어져 있는 형태여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정도의 소위 말하면 신발 길들이기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뒤꿈치가 까질 수도 있고 발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신발을 선뜻 신지 않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 앞 시즌 앞에까지 나왔던 코파에 아디다스가 채용을 했던 이 에이지 스터드를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세대 그라운드를 염두에 둔
기존에 현존 에이지스터드가 채용이 됨으로써 이 프레데터 모델을 사실상 요급에 해당되는 플러스나 아니면 점1에 해당되는 TF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 제품을 신어볼 기회, 우리나라 운동장 환경에서는 제대로 온전하게 이 신발의 성능을 충분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프레테 모델의 프릭이나 아니면 뭐 이 뮤테이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신을 수 없는 모델, 물론 이제 HG를 인조잔디에서 신어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이 제품에 계속 지속적으로 착용을 할 생각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 HG 모델을 구입하고 나서도 실질적인 실착 테스트를 하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친 사용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엣지 모델에 국내 출시가 뭐 당연히 아디다스에서는 FG, HG 뭐 이런 걸 다 내겠죠. AG, HG, FG를 다 낼 텐데 그중에 AG는 여전히 이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나이키는 뭐 어쨌거나 지금 예전 AG 스터드를 엘리트급에 채용할 정도로 인조 가죽, 그러니까 인조 잔디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디다스는 지금 새로 나올 엣지 제품에서도 이제 그 부분들은 구형 에이지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기대한다고 하면 TFR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점1에서 만약에 똑같은 이 점1의 어퍼와 그대로 반영된 좋은 아웃솔을 갖고 있고 미드솔이 확보가 되는 그런 TFR가 나온다고 하면 프레트 엣지 모델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뭐 프레테 22 엣지가 출시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 제품 자체가 우리나라 환경, 구장 환경에서 갖고 있는 실효성, 물론 이제 천연잔디에서 축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선수들, 그런 충분히 프레테 모델에 뭐 FG 이런 거를 실천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이 맨땅이나 그 다음에 민조잔디에서는 어쨌든 좀 착용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리셀과 같은 이제 컬러, 물론 이제 뭐 아디다스 고유 컬러인 그 블랙, 화이트, 레드 제품이 동시 출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 차를 두고 곧 출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제품이 나올 때 사진상으로 본 바로는 여기에 있는 이 앞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간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부분도 조금 더 넓고, 그러니까 이 제품에 비하면 약간 더 넓고 더 높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HG 모델, 그러니까 전체적인 쉐이프 라스트를 보면 이 당시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들고 구조적으로 라스트는, 그 다음에 신발의 어떤 디자인 요소, 그 다음에 컬러 이런 거는 이제 이 리셀에 비슷한 느낌이 드는 구조였는데, 그걸로 보면 뭐 그 TF 정도가 나와주면 착화성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 뮤테이터나 프릭보다는 조금 더 착화성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 게, 어쨌든 간에 이 신발의 라스트가 조금 더 편해진 느낌이 사진상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듯이 프레테는 최초 94 모델, 이 모델에서부터 가장 최신 모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고무의 양이 사용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존스톤이 얘기했던 추구했던 새로운 부츠, 새로운 축구화에 대한 구조 뭐 이런 것들에서는 오히려 쇠퇴한 느낌이다. 저는 그래서 항상 프레테가 나올 때마다 역시 초기 이 제품은 초기 제품부터 실패 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고, 더 개선이 돼서 더 나아졌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나오더라도 이 프레테는 초기에 아디다스가 실패를 잘못 설계를 하고 잘못 컨셉을 맞춘 제품이다 라는 느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고무량이 줄어드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내 생각이 틀리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축구화에 이렇게 지나치게 두꺼운 고무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경기력 차원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인 터치감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봤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굳이 뭐 프레트에 그렇게 실패로 모델을 연속으로 이어가는 모델을 뭐 신을 이유가 있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안 신었어요. 그러니까 매니아도 잠깐 신었었고 또 매니아 이후에 이제 유일하게 이 프레트 리셀을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하게 잘 신었던 모델이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왜 잘 신었냐 생각해보면 이게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스트가 편했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모델이어서 엣지도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어퍼 사이드나 인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 두툼한 좀 딱딱한 느낌의 이 어퍼가 조금 개선이 돼서 나오고 부드러워지면 그래도 프레테를 신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좀 신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프레테가 이제 엣지가 곧 뭐 한 두세 달 내로 이제 국내도 정식으로 출시가 될 거니까 출시가 되면 뭐 그때 충분히 우리가 실착을 해볼 만한 제품이라 판단이 되면 실착 리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실착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온도가 외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좋은 거는 저희가 실착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구장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 이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조금 더 이제 실착 리뷰 좁은 제한된 공간이긴 하지만 그 실착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좋아져서 다양한 제품들의 실착 영상이 조금씩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테 모델 94년 이 최초 프레테 모델에서부터 뮤테이터 프리건 뭐 사실 뮤테이터 큰 차이는 없으니까 뮤테이터에 이르는 요 기간 동안에 과연 프레테 축구가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94년 이후로 지금 뭐 2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최초 프레테 모델과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보고 신어왔던 프레테 모델 그런 것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작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왔나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프레테 엣지 모델을 다시 리뷰를 하게 될 때는 최초의 프레테 모델의 컨셉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94 프레테 모델과 아니면 아디다스 프레테 모델이 과연 좋은 축구화이냐 성공적인 축구화였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리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